비슷하잖아요. 네. 네, 그거를 이제 특정인 지칭하지 말고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건도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. 자, 네. 그 종단에 네. 수장이라는 사람, 신하들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. 그 종단이 파해가면서 우리 종단으로 다 영입을 해서 왔는데 네. 그 신아버지라는 사람이, 신엄마라는 사람이 네. 그 신하들의 결혼 상황도 파탄은 지경까지 몰고 가서 그 파탄이 됐고 아기까지 있는데 파탄이 됐고 네. 그 와이프도 신부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부술을 하는 바람에 파탄이 됐어. 네. 파탄이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 말이지.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아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네. 시력에 빠진 거야. 네. 시력에 빠져서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네.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뭐 무슨 사건을 해서 구속이 됐어. 네. 구속이 됐는데 가출옥 상태에서 신엄마고 네. 신아버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 신엄마 신아버지고 아기도 네.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종단 대표한테 찾아갔는데 네. 종단 대표 와이프가 신어머니가 뭐라 그랬느냐. 야, 너 같은 새끼는 재수가 없어. 겨우지 마라. 너 같은 인간들은 보기가 싫어. 이제 그것은 결국은 그 자살한 친구한테 돈을 빼먹을 수가 없던가 내지는 그 자살한 친구가 창피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게 구속이 돼서 창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면회도 한 번 안 가고 신하들이 구속이 됐으면 면회도 가보고 어루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고 욕을 해버렸어. 재수없다고 보지 말라고. 신고 사기를 치고 아니 다 파탄이 됐어. 네, 다 그게 뭐 신고 사기죠. 신내림 사기.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느냐. 와이프가 네. 애기를 안 보여주니까 네. 이제 찾아가서 애기를 보여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수없으니까 네.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12월 30일 날 전화 한 통을 자기 어머니한테 하고 네. 자살을 했어. 네. 그거를 몰랐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들이 죽었는데 집이 종단 앞으로 돼 있으니 종단에서 가져가고 나 좀 살게 좀 조금만 돈을 줘라 해가지고 그거를 빌라를 종단 앞으로 할 수가 없게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도 날아간 듯한데 지금 경매로 나간 듯한데 죽은 친구가 너무 아까워. 그런 상황이 연출을 한 것은 모 종단 현재 모 종단 대표고. 근데 뭐 종교 종단? 종교 종단 중에서 종단이 수백 개가 있지만 종교 법인이라고 해야 되지. 네. 종단을 못 이루지. 네. 불교 법인인데 그 법인 대표고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법인 대표고 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사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종단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까지 하는지. 너무 많은 잘못을 해놓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자기가 선생이라고 떠드는 사람이야.